어서오소 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복판 강남에서 대구의 맛과 문화를 알리고 있는 식당 워너비 대구를 운영 중인 대구 정우성 김현웅입니다. 우선 정우성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게 손님분들이 술 많이 취하시면 정우성 닮았는데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난 감수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대구 정우성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대구 분들은 잘 아시는 대구 뭉티기, 동인동 찜갈비, 대구 막창과 오드레기, 방곡의 무침에, 납작만두, 평화시장, 닭똥집, 북송로 우동 등 50년 이상 된 대구 로컬푸드를 한 곳에 모아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대구 사투리로 관광 명소와 음식의 유래 등을 설명하며 저희 가게를 다녀가신 후 대구로 놀러 갔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대구 티셔츠, 굿즈를 선물 드리며 저의 스스로 대구 홍보 대사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고 창업 5개월 차부터는 억대 매출을 내며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부자처럼 보이나요? 사실 저희는 이 가게를 차리기 전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10년 만에 작은 꿈을 하나 이뤘을 뿐입니다. 처음 시작과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이소. 2013년 당시 20대 초중반이던 저희들은 대구를 알리는 식당을 차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대구의 음식을 맛보고 대구의 명소들을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대구의 인지도와 관광객이 늘어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도 대구라는 이름을 알린다고 생각하니 언젠간 이런 일이 생기겠지?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았고 모두 다 안 된다는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음식이 서울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다. 서울은 가격세가 비싸다. 네 요리할 줄 아나? 경기가 안 좋다. 사업하면 망한다. 통합하면 작살난다. 등등등 부정적인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안 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사업 자금은 7천만 원. 한 명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 한 명은 택배일, 또 한 명은 야채 가게에서 일하면서 본 돈을 연끌, 영혼끝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우러 다녔습니다. 대구의 명물 음식들은 골목에 형성되어 있고 같은 음식을 파는 가게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가게들 중에 한 군데는 가르쳐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선 해보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처음 저희가 선택한 메뉴는 동인동 찜갈비, 방곡의 무침에, 평화시장 닭똥집 세 가지였는데 우선 동인동으로 갔습니다. 손님으로 갈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식당의 문턱이 왜 이리 높아 보이던지 그래도 꿈을 위해 비법을 배워야 하기에 마음을 다잡고 첫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반전 영화 좋아합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 비법 배우러 왔다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손님인 줄 반겨주시다가 엄청난 반전과 함께 연기 대상이 빛나는 메소드 연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벌레가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웃으시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거절당할 거란 예상은 했지만 직접 겪어보니 저희의 뜨거운 열정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희들은 다음 가게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서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할 수 있다며, 다 된다며 이러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저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최대한 조용한 시간에 동인동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또다시 안 좋은 눈빛과 표정, 손사래를 마주했지만 처음보다는 매력이 생겼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도 있었지만 창업 비용이 워낙 적었기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가게에서 거절을 당했을 즈음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계셨고 저희는 속으로 여기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남은 가게가 많지 않았기에 말이나 해보자 생각으로 들어갔고 저희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대구의 맛과 문화를 알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고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야, 아들 찐갈비 만드는 것 좀 알려주라.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감사했죠. 그날부터 저희는 가게 청소도 하고 주차요원 등으로 일을 도와드리며 음식 비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 사장님 부부는 저희를 친자식, 손자처럼 대해주시며 고기 손질부터 양념까지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능 기부를 받았고 그 다음 무침의 골목에 가서도 똥집 골목에 가서도 수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동인동에서 맞은 백신 효과와 경험으로 무침에도 똥집 튀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가 찾아갔던 사장님들께 장사 방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스승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원업이 되고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개월과 음식들을 배우며 음식을 안 배운 날에는 새벽 일량 시장에서 일을 하거나 서울을 틈틈이 오가며 가게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대구 촌놈들이라 서울의 홍대, 건대, 논현, 방위 등등 주요 상권들을 돌아다녔고 그런 곳들의 부동산을 갈 때마다 사업 자금이 얼마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7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7천 원으로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기억나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아예 컴퓨터 하면서 저희를 쳐다보지 않는 분, 피식 웃으시는 분, 손사래시는 분, 아예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연스레 서울의 시세를 알게 되고 점점 주요 상권과는 멀어지며 속촌동의 작은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계약이라는 것도 하고 도장도 찍어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들뜬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계약금만 받고 잠수로 타버렸고 저희는 시작부터 자금의 일부를 날리게 되었는데 덕분에 저희는 철거부터 인테리어를 직접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는 대구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넣었고 테이블은 번호 대신 휴지꽂이에 동성로, 수성못, 팔공산 등 대구의 명소들로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6월 우여곡절 끝에 속촌동 원업이 대구는 오픈을 했고 기대와는 달리 첫날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될 때쯤에 동네 상가의 사장님들이 새로 가게가 생겼다고 음식도 맛보고 매출도 올려주고 덕담도 해주러 오셨는데 처음에는 음식도 맛있고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하시다가 술이 좀 취하시니까 세 달, 네 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이게 뭐지? 싶어 자세히 알고 보니 몇몇 분들이 저희 가게가 세, 네 달 안에 망한다는 내기를 하는 소리였어요. 충격이었고 화도 났지만 실제로 저희는 어렵고 부족했고 무지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유동인구가 없는 상권에 워너비 대구란 생소한 간판은 가끔 대구탕집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손님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유자금도 마케팅 비용도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보니 가게는 정말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뭐든 해야 했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마음에 가게 앞으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놀러오이소! 대구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직접 배워왔습니다. 대구에 놀러가 봤으에 여기가 대구입니다. 그렇게 한 분씩 가게로 오게 하고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해 저희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대구의 음식들을 맛보이고 대구로 소개하며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이쁘게 봐주는 분들 덕분에 마케팅 비용 1원도 쓰지 않았지만 블로그와 맘카페 소개글이 많이 생겨나고 정말 감사하게도 중앙일보 기사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골목 상권에서는 손님이 많은 가게가 되었고 저희가 금방 망한다고 했던 사장님도 미안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기 폐업할 위기를 넘기고 가게를 잘 운영했지만 가게 한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악한 환경에 지내온 탓에 멤버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건물도 많이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차에 한 명이 새로운 일을 하러 가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1년 반 정도 워너비 대구를 운영하고 잠시 꿈을 접었습니다. 가게 운영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음식을 배우는 것부터 가게 운영, 노하우, 워너비 대구의 사업성을 모두 확인하고 된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더 좋은 상권에서 더 좋은 시설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워너비 대구를 하자고 생각했고 대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남은 멤버와 저는 다시 창업 작업을 마련하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육점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했고 대구 최고 부자 동네에 가서 최고 좋은 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도 워너비 대구를 다시 하기 위해 대구 무튀기와 대구 막창에 대공부하고 찐갈비를 더 맛있게 하는 것도 연구했고 지금 워너비 대구 음식 맛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은 정육점이 전국 1등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해서 워너비 대구를 서울 강남에 할 수 있을 만큼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성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성 3가 손님들, 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육점 본사에서 말하길 지방에서 매출 1위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대구에서 다시 돈을 벌었으니 대구를 위해 워너비 대구를 다시 하라고 대구분들이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정육점 가게를 정리하고 2022년 서울로 돌아와 강남에 워너비 대구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오픈하는 날 그동안의 저희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기로도 한 듯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고 힘도 돈도 없는 저희에게 현 대구 시장님이신 홍주표 시장님이 가게를 방문해 축하 및 격려를 해주셨고 두 달 뒤쯤 대구 사나이 상징 푸른피의 사나이 양준혁 선수도 오셔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 기적같은 일들이었고 무엇보다 더 저희를 보람되게 하는 일은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와서 대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대구에 여행가는 손님들이 생겨나는 게 정말 최고의 기쁜 순간인 것 같고 다시 가게에 오셔서 대구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며 다녀왔다고 자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곧바로 오르기도 하죠. 10년간의 많은 이야기를 담다 보니 두서없이 재미없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열변스럽습니다. 저희는 세계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뉴욕이나 다낭, 시드니처럼 누구나 대구를 알게 될 때까지 열심히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대구의 맛과 문화를 알리겠습니다. 가게 이름이 워너비 대구인 이유는 대구가 언젠가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워너비 시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거거든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BTS 슈가님, 저희 가게 와주시면 맛있는 고향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대구 정우성 김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구나. 볼일 없는 거지.